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정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정말 충격이고 끔찍한 일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다, 특히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렵다고 말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사람을 믿고 살았던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인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힘들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두려워할 만큼 깜짝 놀랄 그런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떨릴 정도로. 1장을 지나면 이제 2장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음 장으로 건너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저의 신앙의 민낯도 확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매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신앙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과정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년 광야를 지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모세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차지하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일까요? 그렇게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성벽도 대단히 강건하고 그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자고 갈렙과 함께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두려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될 일이죠. 아니, 모세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었어요.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고 그리고 자격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까? 1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먼저는 모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의 종 모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늘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을 옆에서 지켜는 보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지 그걸 옆에서 지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엄청난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세를 보고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죽자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게다가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하던 역할을 자기가 해야 돼요. 엄청난 두려움이 왔어요.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완전히 믿음이 다 꼬꾸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민낯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니까요. 여기도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정도 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는 도무지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 경제적인 위기만 아닙니다. 믿었던 교회가 흔들립니다. 도처에서 교회에 대해서 별의별 말들이 다 들립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분들이 세상 떠나기도 하고 은퇴하시기도 하고 또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가는 일도 생기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유혹도 오고 아 그런 와중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네요. 당신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부딪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모세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 다 떠나고 혼자 남았고 교회도 다 모일 수가 없고 나 혼자만 남아 어느덧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해요. 그럴 때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럴 믿음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운데 두렵다고 막 하소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힘든데 위로해달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나도 휘청거리는데 붙잡아달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감당 못할 시험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아유, 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난 형편없어. 난 잘 모르겠어. 난 주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어. 나는 하나님 때때로 안 믿어질 때도 있어. 여러분 그러고만 있을 수 없을 때가 와요. 진짜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흔들리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만 주목해 보고 있는 순간이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귀신도 무서워하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악귀가 스기와의 일곱 아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서 봉변을 준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귀가 든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해요. 왜? 그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지만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면 그런 믿음으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어떤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신앙의 한계였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만나셨어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무기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 내가 모세와 하던 것처럼 너와 같이 만나주겠고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여호수아는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정말 철도 없이 빨리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몰랐으니까. 여러분도 참 어이가 없죠? 빨리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로 나가면. 실제로 담임 목사 빠른 이른 시간에 담임 목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맡았던 교구 식구들보다 제가 담임 나갔던 교회는 비교도 안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 뭐 목회가 무슨 힘이 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회 딱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중압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영적인 중압감이에요. 새벽기도 인원 저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주일 예배 인원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교인들 얼굴 표정 하나, 아, 웃는 얼굴인지 찡그리는 얼굴인지 그거 책임도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함께, 여러분이 함께 계시고 교인들도 많고, 저는 새벽기도에 몇 명이 나왔는지 주일 예배 몇 명이 나왔는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니까 제가 누구에게 보고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명절 때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부목사님 명절 지키기로 보냈어요. 명절 기간 새벽기도는 제가 인도했어요.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가 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여호수아의 신앙이구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는 담임 목사직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 왔을 때는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예배당, 이큰 예배당 건축하고 그 건축비에 상환하고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들이 같이 도와주셨고 제 아내도 저희 두 딸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참 열심히 사역해 주었어요. 교인들이 저를 생각해 주고 격려해 주고 저를 섬겨 주고 사랑해 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담임 목사가 져야 될 책임을 조금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어요. 심장 쇼크도 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자. 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사는 거고, 저도 사는 거고, 교회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 약속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어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지.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아, 여호수아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걸 안 되니까. 그런데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걸. 두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시험이 일어날 때 두려운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염려가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 이유가 뭐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이제부터 너에게서 증거를 보여달라.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 6절, 7절, 9절 말씀에 번복해서 굳세고 용감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에 굳세고 정말 용감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는 굳세고 용감한가? 그 증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게 답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잘되는 길인 걸 아는데 견눈질하고 흔들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문제는 알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몰라서 지금 못 사는 겁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그러세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안 되네요. 나는 잘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분이 심정이 얼마나 힘들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너무 서운하더라고. 아, 왜 목사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해야죠. 아,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 보라, 그게 유기성 목사가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제가 원하는 것은 활짝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고 살아보자는 거. 저도 흔들릴 때 휘청할 때가 많습니다. 안 되나 보다.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도무지 못하겠어. 이런 때도 와요. 그때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지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고 그렇게 살라고 했구나. 그러면 두 번도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갑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지 여호수아서 11장에 가서 증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었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있었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었어요. 굳세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어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죠.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굳세고 용감하게 일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딱 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누군가 찾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주변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쪽편에 이미 그 자기 지분의 땅을 모세로부터 받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땅들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쫙 빠져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가나안 정복인데 일부는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이건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들이요 즉각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즉각 복종합니다. 그리고 맨 앞장서서 건넙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장정들은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요. 결국 그렇게 하나 된 힘으로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나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오늘 장로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장로로 인정받고 권사로 인정받는 분은 귀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진짜는 아니에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유혹도 오고 시련이 와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그 믿음인가? 굳세고 용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가? 자신의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주변에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때라도, 심지어 교회도 없는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나와 만나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그리고 굳세고 강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사건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나와 주님은 만나 주셨구나. 내 안에서 내게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충분하죠.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따라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빛 가운데 내놓으십시오. 나도 여호수아처럼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속에서 믿음이 다시 분명하게 소생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